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시킨 구조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콘텐츠의 연결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때, 웹페이지를 볼 때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콘텐츠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배치시키기 위해서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분할하여 좌우로 분할할 경우 좌측 따로 우측 따로 이렇게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작성 시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 부적합한 사항은 가 단순하고 간결하며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나, 콘텐츠의 연결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예,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다, 세부 콘텐츠를 먼저 배치한 후에 중요한 콘텐츠를 배치한다. 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중요한 콘텐츠를 배치한 후 세부 콘텐츠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잘 배치시키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테이블 태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 프레임을 이용하면 브라우저 내에서 각 프레임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웹페이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다, 스타일 시트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방법으로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분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콘텐츠, 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와 또한 내용을 배치하는 내용의 어떤 폼, 글꼴의 폼,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형식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스타일 시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라, 이미지 한 장을 이용한 레이아웃은 자유롭고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내용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다. 네, 라번이 틀렸습니다. 이미지는 적절한 개수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효과, 이미지를 하나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웹페이지를 적절한 구획으로 나눠서 페이지의 지면에 문자와 사진들이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비례에 맞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자이너는 각 해상도마다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일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요소들이 배치되는 크기를 비례감 있게 잡아야 한다. 네, 관련된 것은 그리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이라는 것은 탐색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보다가 혼란에 빠질 염려가 없도록 탐색 구조와 또한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드 스트럭처, 그리드 구조입니다. 수평과 수직 형태의 링크 구조를 말합니다. 또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하이러키컬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시퀀셜 스트럭처는 선형 구조 또는 순차 구조라고 말합니다. 정보를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고 앞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럭처는 망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정보가 웹페이지가 순서 없이 나열된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 사용자가 정보를 보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또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잊게 됩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잘하여서 쉽게 이동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고 담고 있는 정보가 복잡한 웹페이지일수록 그 구성과 형태를 얼마나 잘 체계화하고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키냐에 따라 쉬운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작업은 정보의 체계화,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 검색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일관성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한다. 나. 로딩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 최대한 많은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메뉴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복잡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탐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번이 거리가 먼 설명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 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먼저 주제를 일관된 주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은 복잡하거나 현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목적 자체가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대상과 용도에 맞게 목적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로딩 속도 부분은 속도를 고려해서 큰 이미지나 영상은 삽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용량을 줄이고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내비게이션 구조로 하여 사용자 환경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있도록 단순한 글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상될 수 있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사용자 개개인의 선호도나 사용 수준에 맞춰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나. 사용자의 경험이나 학력, 언어 능력 또는 집중력 정도의 차이를 두어 사용자 개개인별로 난이도에 맞게 디자인한다. 사용자의 개인별 차이에 대해서 따로 디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전체를 고려해야 하므로 나번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배경 이미지와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여 배경 이미지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킨다.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여 배경 이미지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경 이미지를 반복하여서 복잡한 디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가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용자가 쉽게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사용자의 편리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작성할 때는 일관성 있고 편리하고 독창적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내비게이션 구조를 설계합니다. 또한 사이트맵을 제공해서 사이트맵을 이용하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강조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사용자 편의성, 일관성, 독창성, 강제성. 네, 라번이 바로 틀린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웹 디자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최단 시간에 사이트를 방문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 웹페이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한 곳만 지정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지정을 해야 하므로 나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메타포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이 메타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사용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요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직관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 상에 휴지통 모양이 디자인되었다고 하면 불필요한 파일이 옮겨지는 장소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메타포와 관련된 문제가 2006년 10월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찾게 해주며 친근감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웹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과 미적인 것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웹디자인에서도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 정보 전달,
내 관련된 기능적인 면, 그리고 그래픽 요소, 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심미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배치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웹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웹디자인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들과 관계 있는 디자인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사용자 편의성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쌍방향 일관성,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정보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은 바로 웹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인터넷상에서 정보 전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전달합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다 웹사이트에 차별화된 레이아웃과 시각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라 그래픽 요소나 멀티미디어 요소는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정보 전달 효과를 오히려 높여줍니다. 따라서 라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웹사이트의 전체 구성과 요소를 그 요소의 배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보드는 만화를 그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즉 스토리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작업의 내용들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업 지침서이고 설계도라고도 부릅니다. 화면에 관한 계획을 그림과 설명을 이용해서 시각화한 것을 바로 스토리보드라 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개발자들 가운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이트의 가상 경로를 예상하여 기획하는 것으로 웹사이트의 설계도이며 구체적인 작업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스토리보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갈 그림, 사진, 글자, 음악 등을 종이 위에 표현하여 줄거리가 전개되듯이 표현하는 기법은 역시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란 웹디자인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시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웹디자인 프로세스는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를 알아보면 먼저 프로젝트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는 웹디자인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웹사이트 기획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웹사이트 구축과 디자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웹의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고 그래픽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래픽 작업이나 여러 파일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웹사이트 구축 및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부 디자인이나 기술 요소 구현, 그리고 서버 세팅 등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단계로 유지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등록하고 홍보하며 유지 보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웹디자인 프로세스 순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사전 제작 단계, 제작 단계, 후반 제작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제작 단계에는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작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서버를 구성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반 제작 단계에서는 기본 사항이 다 완료가 된 후에 사이트 홍보나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웹디자인 프로세스를 지켜나갈 경우에 인력 분배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가되고 또 시행착오의 최소화 그리고 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또한 작업의 흐름을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디자인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번을 보겠습니다.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콘티 및 스토리보드 제작, 레이아웃 구성, 그래픽 작업 및 기술적 요소 구현, 결과물 수정 보완, 서버에 자료 업로드, 검색 엔진 등록. 바로 첫 번째부터 답이 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프로젝트 기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콘티 및 스토리보드 제작까지는 기획 단계가 되겠고요. 레이아웃 구성부터 시작하여 결과물 수정 및 보완 부분까지는 디자인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자료를 업로드시키고 검색 엔진에 등록시키는 단계는 유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올바르게 나열된 순서가 되겠습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 도입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인력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준다. 맞습니다. 나 피드백 및 실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다 각 해당 팀, 디자인 프로그램 팀 등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이미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의해 나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라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작업 흐름이 예견되고 또 인력 분배의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장점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겠습니다. 웹사이트 기획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를 봤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웹사이트 기획, 즉 자료 수집과 스토리보드 제작 단계에 관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웹사이트 기획이란 어떤 사이트를 제작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사이트 기획 단계에서는 제작할 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콘셉트를 정의하고 콘텐츠 디자인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 기획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과정 중 기획 단계에 설정될 내용이 아닌 것은 전체 사이트 구조, 메인 색상 분위기, 메뉴의 구성, 가나다는 모두 기획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라번 이미지 편집은 제작 단계,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제작 단계에 해당되므로 라번이 제작 과정, 기획 과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웹사이트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웹사이트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라번이 되겠습니다. 타블렛 드로잉이라는 것은 타블렛을 이용해서 드로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 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9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